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제가 저기 뭐야 쇼트 영상으로 개발 팔았던 거요. 배송비까지 22,000원 대품. 요거 하나 분갈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이즈 얼마요? 물어봤는데 제가 사이즈를 재보지도 않고 그냥 팔았거든요. 한번 재 화분 뺀 상태에서 한번 재볼게요. 22예요. 여기서부터 밖에까지가 22요까지. 높이도 22, 높이도 22, 넓이도 22. 완전 대품 사이즈예요. 대품 사이즈를 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비수기로 들어갔잖아요. 6월 달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말에 그거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저도 저렴하게 사와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이제 뭐 아쉽게도 봄에 비싸게 사신 고객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철안일 때 나와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흰색 대품 없으신 분들을 한번 장만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쇼트를 했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그 말을 잘했대, 저보고. 있지만 대품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구매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받아보니까 좋다고. 그런, 뭐야, 문자 한 통, 그런, 뭐야, 저기,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잘 털지 않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예전에 털구도 분갈이 한게 있어요. 털구도 분갈이 한게 있는데 그 아이들은 확실히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서 털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이 가운데, 이 묵은 흙만 털어주세요. 묵은 흙만. 이렇게 털고, 그러고서 나는 그냥 분갈이 하시고, 요즘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면 물 충분히 주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물이 없거든요. 장마 지기 전에 분갈이를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손안 대실 수 있으면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화분이 늘 제가 영상 찍는 거 22cm 토분 화분에다가 깊이는 24요. 거기다 맨 밑에는 이렇게 배수층하라고 폴라이트를 좀 많이 넣어요. 폴라이트를 이렇게 많이 넣고 이제 이흙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너무 딱 맞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서 그냥 지금 흙이 마른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긁어줬기 때문에 이 꽃봉오리가 안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름꽃이라서 쏟아진다고는 하지만 자, 여름꽃이래. 겨울꽃이라서 쏟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게 나온 아이들은 다 만개를 한답니다. 집에 가서도. 요즘 아마 저희 농장보다도 더 선선한 집이 있으신가 봐요. 어제도 사진 한 장을 보내시면서 황금 개발이 만개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영상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장 시원한 곳에 두세요. 아, 예, 개발은, 가재발은 겨울 식물이지 유산결 항상 하시고 가장 시원한데. 여름도 선풍기 꼭 틀어주시고. 어느 분은 여름에 물을 더 많이 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물을 더안 주는 거예요. 장마 지기 전에 물을 주어서 건강하게 해놓은 다음에 막 후덥지근할 때는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후덥지근하니까 니들 얼마나 고생스럽니? 라고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흰색 가재발 대품 배송비 포함 22,000원짜리 제가 분갈이 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받으셔서 만약에 분갈이를 하셨다면 물을 이렇게 제가 물 가지고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물 떠가지고 왔어요. 생수병 이렇게 그 1500, 2리터짜리인데 지금 반, 3분의 2 정도 채우게 떠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집에서 놓으실 때 너무 더운 데 말고 가장 시원한 데로 놓으시는 거 제가 계속 당부드립니다. 집에 버팀칼 있으면 버팀칼 캄캄하게 치지 말고 이렇게 반 열어주면은 그 반으로 그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